하신 거 맞아요? 피곤하시죠? 금요일 밤에 안 피곤하세요? 막 찬양하니까 안 피곤하고 예배하니까 안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전 피곤한데요. 전 찬양을 덜 했나 봐요. 네. 예수로 충만하라는 찬양이 약간 절규로 저한테는 좀 들려가지고 제 안에 약간 그 세상에서의 약간 악한 소리들을 많이 들은 저에게 제 안에 어떤 영혼의 절규 같고 찬양팀의 절규 같고 또 우리 모두의 절규 같아서 이 절절한 마음을 들으시겠구나라는 안 들으시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올랐습니다. 저는 우선 작가라고 합니다.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글 쓰는 사람이에요. 글 쓰는 사람은 돈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글 써서 벌어요. 글 쓰면 돈 줘요? 글 쓰기만 하면 돈 주면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저는 글 쓸 것 같은데 네,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글을 써서 약간 어떤 뭐 잡지나 어떤 그 지면에 게재를 하면 돈을 받는데 어떻게 돈을 받냐면 그 작가들은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서 아직도 원고지 장당으로 원고료를 계산해요. 진짜 원고지 진짜 너무 촌스럽죠.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원고지 한 장, 그러니까 원고지 한 8매 정도가 A4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보 작가는 원고지 한 장당 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 줘요. 에포 한 장이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저는 지금 한 2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면 한 에포 한 장 정도 쓰면 한 16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책으로 이제 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인세라는 것으로 돈을 받죠. 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책값의 10%예요. 그러니까 책값이 만 원이면 저희가 보통 중학교를 거쳐가면서 수학을 포기하잖아요. 저만 포기했나요? 많이 포기하셨죠? 우리가 예수만 안 포기했지 수학은 포기했잖아요. 같이 가시죠? 그래서 수학 자습서 앞에만 까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도 앞에만 까매요. 그렇죠? 창세기 박사라는 CCM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1월 달 부흥회 끝나고 창세기 읽고 내년 1월 달에 부흥회 끝나고 창세기 읽고 어떠세요? 지금 10월인데 전 레위기에서 제사 지내고 있거든요. 제사 마치셨어요? 비슷해요? 네. 수학을 포기했으니까 계산하기 좀 쉽게 만 원 정도로 계산할게요. 만 원에 10% 정도 계산되시죠? 얼마예요? 천 원이에요. 그렇죠. 보통 책을 한번 찍으면 3,000부 정도를 찍어요. 요즘은 뭐 출판 시장이 어려워서 2,000부도 찍지만 한 3,000부를 찍는다고 하면 만 원에 10%면 1,000원인데 3,000부를 찍으면 얼마일까요? 요 정도까지는 포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떤 중등부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친구가 손을 들고 3만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야, 책 1년 동안 써서 3만 원 벌면 나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30만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초판의 인세를 작가들이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줘요. 그리고 나 다음부터는 팔리는 대로 1월 7월 정산을 하든 뭐 1년에 한번 정산을 하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입금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제가 청소년 오징어들하고 더불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뭐 예배자이고 뭐 집사이고 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 또 청소년 활동가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청소년들과 연대하며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예쁜 오징어라고 불러요. 오징어인데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쁜 오징어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데 그 이렇게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입금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징어 좀 그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전 못 그려요. 세모 두 개 이렇게 발 그리고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면 그림 작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10%를 그림 작가와 글 작가가 나눠 가져야 돼요. 좀 불쌍하죠. 그래서 그림까지 잘 그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림의 재능을 주지 않아서 그림의 비율이 많다 이 책에. 그러면 그림 작가가 한 7%, 글 작가가 3%. 아 아니다 이건 4파 정도다. 그러면 뭐 그림 글 작가가 6%, 그림 작가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작가의 수입이에요. 근데 혹시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 있을까봐. 근데 작가로 가면 이제 작가의 수입만으로는 조금 먹고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서 여러 가지 알바들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바가 뭐냐면 기자 알바예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의 정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특집 기사나 이런 걸 쓸 때 그 작가들을 알바 기자로 써요. 외주 기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맛집 취재거든요. 맛집을 가면 그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그 음식을 주세요. 공짜예요. 제가 조금 짜증났던 때도 있어요. 언제였냐면 파스타 집에 갔는데 되게 유명한 파스타 집이었어요. 근데 접시가 이렇게 동그랗게 커요. 그래서 파스타가 되게 많이 나오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움푹 파져 있는데 거기만 파스타를 넣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접시가 이만한데 거긴 뭐예요? 뭐 하냐면 소스 같은 걸 막 뿌려놔요. 거기 그림을 왜 그려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나오니까 우동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우동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그때를 빼놓고는 되게 좋았어요. 먹는 것도 좋고 뭐 그런 알바들을 해요. 뭐 그런 알바들을 하고 또 저는 이제 강의도 이제 하고요. 그런 알바들을 하고 더 좋은 건 청소년들을 만나니까 청소년 특강 같은 걸 다니는데 진로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가서 이런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뭐 작가는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려주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묻는 청소년 질문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작가는 못 먹고 살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못 먹어 보이니? 그래요. 그럼 아니래요. 왜 웃으세요? 저 처음 보셨는데. 못 먹어 보이는 게 웃겨요? 못 먹어 보이지 않는 게 웃겨요? 네, 아니래요. 그럼 대답이 됐죠. 근데 애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작가는 못 먹고 살아요? 자꾸 어른들이 그러니까. 야, 예술하면은 못 먹고 살아. 막 이러니까. 그쵸? 그래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딱 여섯 가지인 거 아세요? 변호사, 판사, 의사, LG 삼성 공무원이잖아요. 뭐 무슨 직업이 생기면 뭐해. 그냥 계속 그것만 좋아하시는데. 그쵸? 네. 그래서 아무리 신생 직업이 생겨도 어른들은 모른대요. 본인들이 아는 직업 안에서 하길 원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묻는 질문은 작가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요. 그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약간 존재가 없는 아이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부모 특강을 가서 강의를 했어요. 또 교육문화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혹시 모모 초등학교 나온 오선아 맞니에요? 맞다니까 어머 목소리 처음 들었대요. 저랑 동창인데. 어떤 애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도 없고 출석부를 부를 때만 대답을 하고 출석부를 안 부르면 존재가 없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믿지 않는 주님을 섬기시는데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이라고 이마트에 가면 파는 주님이 있어요. 한성교회 예배 때 이런 거 알아들으시면 어떡해요. 예수로 충만하다면서.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너무 섬기셨어요. 그래서 맨날 그 성령에 취해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돈을 벌었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남대문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남대문 시장이 새벽 시장이에요. 밤 12시에 나가서 지방에서 오는 가게 손님들 도매 손님이라고 해요. 그 본인들이 가게를 지방에서 운영하시는 손님들의 물건을 때려와요. 그리고 이제 잠깐 주무시고 아침이 지나면 이렇게 서울 경기에서 본인 아이들 옷 아동복 가게였거든요. 본인 아이들 옷을 사러 와요. 근데 저희 가게 이름이 뭐였냐면 선화였거든요. 젖먹이 딸을 떼어내놓고 가니까 제 이름밖에 안 떠올라서 상인회에서 가게 이름을 뭐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선화요 그러셨대요. 제가 미혼모 친구들하고 여행 갈 때 정한 주제가 누구의 엄마가 아니고 오선화입니다 주제였거든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고 김민지입니다. 나의 이름이 있다 라는 거였는데 그걸 생각하고 기획하다 보니까 문득 저희 엄마 생각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희 엄마는 선화 엄마가 아니고 선화였어요. 가게는 가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상인들끼리. 그러다가 하늘로 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선화라는 가게를 운영해서 오후 3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야 엄마가 눈을 뜨고 있어요. 늦게 가면 엄마가 주무셔야 돼요. 밤 12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소극적인 아이도 한 사람하고는 얘기해야 살거든요. 저는 엄마한테밖에 얘기를 안 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눈뜬 엄마랑 얘기를 하는 게 저의 유일한 수다 시간이에요. 근데 4학년 2학기 때 선생님이 그 저의 꿈을 막는 일을 시키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선아야 오늘부터 남아서 공부하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벌이었어요. 왜 옛날엔 차라리 해초리를 맞고 말지 담임과 1대1로 남아서 공부하는 건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더 억울한 게 그런 잘못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투명인간이라니까요. 아, 얘 존재가 없어요. 잘하지 못하지만 못하지 않아요. 그냥 그 회색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애예요. 근데 이런 애한테 벌칙이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요 또 못 물어봐요. 제가 왜 벌 받아야 돼요? 라고. 그 남았더니 쌤이 내주신 숙제가 공부가 이상한 거였어요. 선아야 너 일기 쓸 거 없다고 시를 쓰잖아.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게 숙제였는데 쌤이 일기 쓸 내용이 없으면 시를 쓰라 그랬거든요. 종시를.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시를 매일 쓰고 집에 가래요. 근데 뭐 여러분 경험을 뜯어먹는 게 글이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왜 썼던 일기들 다 비슷하잖아요. 구름은 솜사탕, 마구마구 뜯어먹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쓰는데 뜯어먹을 게 별로 없어요. 구름 뜯어먹고 하늘 뜯어먹고 집 뜯어먹고 학교를 뜯어먹었더니 경험이 없으니까 글을 잘 쓰고 싶으면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뜯어먹을 게 없는데 2주가 지났는데 그 2주 동안 제가 이걸 쓰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자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주무시는 엄마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교무실에 갔다 오시다가 손아에 닿았니 하고 검사를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울음이 복받쳐 올랐어요. 왜 자매들은 한번 울음이 복받쳐 오르면 산을 한번 넘어가는 거 알아요?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너무 올라갔을 때 말 시키면 숨 막힌 거 알아요?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라면 너무 올라갔을 때 말을 시키면 안 돼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 쌤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서 물으셨어요. 손아야 왜 울어? 억울하면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는 거 알죠? 방 문 닫고 계속 들어갔다가 억울하면 복받치면 아 도대체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얘기하잖아요. 저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남아야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랬어요. 쌤이 너무 억울한 말씀하셨어요. 너? 잘못한 거 없는데? 개억울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청소년들 만나서 언어가 이래요. 그래서 한번 철회하고 잘릴 거예요. 그래서 잘 봐주세요. 알겠죠? 저 이게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간 형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왜 이걸 해야 돼요? 그랬어요. 쌤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잘못한 줄 알았다면 너무 미안해. 근데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 일기를 보니까 글에 너무 재능이 있는 아이라서 이걸 키워주고 싶은데 집엔 아무리 전화해도 아무도 받지 않고 쌤이 원래 꿈이 작가였거든. 그래서 쌤이 좀 훈련시켜서 너의 그의 재능을 조금 높여주고 싶었어. 근데 선아야 대통령도 내가 싫으면 못하는 거다. 너가 이렇게 싫은 거였으면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처음 들은 사과요. 저희 아버지는 저만 보면 술 드시고 와서 쓸데없는 기집애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정적인 말은 무기력을 학습시켜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말에 개붙이고 핵붙이고 짧게 한다고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른들의 말이 더 걱정돼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쌤 저는 고장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고장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본인의 집에 보호자가 항상 그런대요. 너 이거 고쳐야 돼. 넌 이것만 고치라 그랬지. 너 이것도 안 고쳤어? 너 저건 언제 고쳐? 어느 순간 아, 난 고장났구나. 나에겐 고쳐야 될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아이들의 그 줄임말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요. 욕은 하다 말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정적인 의식이 들은 말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중간고사 못 본 아이한테 기말고사 못 보면 어떻게까지 오케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중간고사 못 본 아이한테 갑자기 처자식 몸매를 살리면 어떻게는 어렵잖아요. 지금 2022년도에 누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마인드로 살아요 지금. 가족의 구성원으로 같이 먹고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중2짜리 아이가 저한테 직접 와서 한 얘기예요. 쌤 저는 처자식 몸매를 살린대요. 그래서 어쩌게 공무원 할게요. 여러분 공무원도요 저 같은 사람 시키면 미쳐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인데 마치 그것만 철밥통이래요. 여러분 공무원 그만두신 분도 됐다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쌤 저는 공무원 될게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아이를 판단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계획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숲을 계획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나무를 우기고 있어요 지금 계속.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노래하시면 뭐 할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을 기대하시지 않는데 저는 너무 걱정되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어른들도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어떡하냐? 아빠는 술 먹고 돌아다니시고 엄마는 새벽 시장 나가고 아이고 뭐가 될까? 왜 그거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술 먹는 집에서 새벽 시장 나간 엄마 밑에서 가난한 집이면 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이요 그들보다 잘못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보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선아야 내가 잘못했어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무 미안해라는 말에 제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야매거든요.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다가 그냥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지 강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문창과 하나 나왔고 글밖에 몰라요. 근데 해외에 봉사를 갔더니 막 완전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를 나오시고 막 심리학 박사인 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여쭈었어요. 제가 누군가의 사과로 살아났다 마음이 그들보다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저도 청소년들이 상처받아 오면 사과를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걸 느낀다. 물론 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심리학적으로도 맞는지 물어봤어요 박사님께 . 그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강낭콩에 여러분 물 젖은 솜에 강낭콩 넣으면 싹이 나죠. 그런데 그걸 세포라고 하면 사람의 말에 대한 상처로도 그 세포 하나가 끊긴대요. 그 강낭콩의 싹이 더 그만 자란대요. 근데 다른 사람의 사과로도 그 싹이 다시 나는데 그 끊어졌던 싹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새로운 싹이 돋는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게
당신이 믿는 신앙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는데 우리가 말로 또 한 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 판단으로 아픈 마음들에게 새로운 싹이 돋게 하는 게 지금의 교회의 임무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 중에 또 하나 처음 들은 말이 있었어요. 칭찬이요. 여러분 칭찬은 한 번도 못 듣고 자란 아이에게 칭찬은 구원이거든요. 저는 제가 살아도 된다는 말로 들렸어요. 쌤이 그 다음날부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랬죠.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써가지고 가면 참 잘했어요 도장하세요. 그걸 찍어주시면 그렇게 제가 잘한 사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오고 쌤한테 매일매일 써서 갔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한 10편 정도를 모아서 쌤한테 가져가면 쌤이 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시고 빵을 주셨어요. 고등학생이 돼서도 가려고 그랬더니 쌤이 이제 못 만난대요. 그래서 왜 못 만났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셨대요. 또 울음산을 한번 넘고 있었더니 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저한테 주면서 내가 검사한다고 생각하고 너가 계속 글을 썼으면 좋겠다. 난 너가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선생님의 말이 저를 살렸는데 작가들은 두 가지 재능을 얘기해요. 글을 잘 쓰는 재능, 타고난 재능. 또 하나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글을 쓰는 시간을 견디는 재능. 매일의 습관적인 글쓰기. 근데 그 후자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때문에 그 두 번째 재능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선생님을 생각하며 매일 글쓰기를 하고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참 잘했어요를 찍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 선생님의 말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고3 때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저희 학교 친구들이 저의 자기네 교회에 드럼치는 오빠가 엄청 귀엽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개귀엽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되게 유명했던 개그맨이 누구였냐면 신동엽 씨라고 눈, 코, 입이 좀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그 드럼치는 오빠도 그렇게 귀엽대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신동엽을 닮은 거예요. 제가 드럼치는 오빠를 사모하다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예요. 저처럼 소극적인 애가 교회에 가면 교회의 모든 것이 되게 낯설어요. 자꾸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막 뭔가 처음 갔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노래를 불러줬는데 사랑 안 받고 싶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그냥 그 오빠를 사모하는 마음만으로 친구들이 있으니까 몇 명 그렇게 다녔는데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막 친구들이 앞에 가서 막 율동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더니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천하야 너도 뭔가 하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나는 너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너의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글을 읽어주면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 제 목소리가 최고로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제 성향에 맞게 무언가 동참시키고 싶은 그분의 진심 때문에 제가 그때 성시낭독을 하면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됐어요. 사람의 말이 여러분 사람을 살려요. 저는 살아주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살기만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상담하러 오기로 한 제가 14년은 상담했는데 14년 동안 상담하러 오기로 한 친구 두 명을 잃었어요.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뭐 OECD를 넘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14년 했는데 두 명이 죽은 걸 본 거는 되게 적은 숫자인데요. 두 천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두 번 잃었어요. 저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카페에 아이를 만나기로 했다가 5시간이 늦고 6시간이 늦어도 화가 안 나요. 살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이가 오면 살아주어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의 살아줌이 고맙고요. 저 뒤에서 들어올 때 또 기대했거든요. 이분들이 살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살아계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살아주기가 힘든 세상이라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워요. 그 말에 아이들이 살아요. 몇 년 전에 한 친구가 저랑 상담을 했었는데 저는 한 번씩 상담한 친구를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친구 상담을 했는데 제가 살아주어 고맙다는 말이 너무 화가 났대요. 자기가 내 고통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은 죽고 싶다기보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 마음도 모르면서 라고 얘기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모르는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게 고마우면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살았고 남들보다 뒤늦게 간호대학에 입학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왜 간호대학에 입학했냐면 자기도 누군가에게 살아주어 고마운 말을 하는 살아주어 고맙다고 말을 하는 직업을 찾는데 나를 보니까 상담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간호사를 택했다고 해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답장을 보내면서 나중에 영양제 링거 좀 공짜로 놔줘라고 로비도 했어요.
살아줘 고맙다는 말이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사는 걸 경험해요. 누군가의 살아줌이 기쁜 마음은 정말 그냥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해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그 아이들의 삶에 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이 이야기만 하면 정말 저는 한 두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살아줘 고맙다는 말을 사람이 살고, 처음 들은 칭찬을 사람이 살고, 엄마 아빠 없는 친구가 옛날에는 교회가 그러면 저한테 그랬거든요. 왜가 물으면 저희 쌤이 엄마 해주세요. 저희 쌤이 아빠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삼촌 같아요. 지금은 엄마 아빠 없는 친구들이 교회 못 간다고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 못 가? 저만 엄마 없어요. 저만 아빠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 엄마 같은 마음, 아빠 같은 마음의 한마디가 이 아이를 살리는 걸 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칼이 되기도 해요. 한 친구는 폭력, 가정 내 폭력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가정 내 폭력을 저지른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세요. 너무 올바른 집사님이세요. 아, 그분을 보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되게 예쁜 게요. 교회 다니는 아빠가 나를 때렸으면 난 안 갈 것 같거든요, 교회. 근데 그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계속 믿고 싶대요. 그래서 본인 고등부 예배를 갔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와서 끝나고 막 나갔다가 핸드폰을 가지러 온 사이에 아빠와 친한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아빠는 교회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너 안 나와? 너 아빠만 천국 가고 너만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사정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정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 나가는 말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말이 상처가 될지는 몰라요. 한 청년은 집에서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세요. 알코올 중독인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랑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엄마가 요양보호사를 따고 아빠를 보호할 테니까, 아빠를 요양할 테니까 그 사이 요양보호사 따는 동안만 너가 구직활동을 하지 말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너무 건장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막 이런 친구가 취직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교회분들이 걱정이 되셔서 자꾸 물으신대요. 너 왜 취업 준비는 안 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취업을 하고 싶은 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건 공부하는 친구고요. 저는 이렇게 밤에 철야 예배 강의 오고 그러면 집에 설거지 되게 깨끗하게 해놓고 오고 싶거든요. 아, 그게 저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밤에도 나오는 게 미안해서 가족에게. 근데 오다가 전화 왔거든요. 오, 설거지 많이 쌓여있네? 그래서 제가 당당히 말했어요. 나 정말 하고 싶었다고. 저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진심으로. 근데 오다가 너무 급한 친구가 있어 상담하고 오느라고 못한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본인의 역할은 본인이 제일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걸 왜 하지 못해라는 말이 상처가 돼요. 제가 아는 친구는, 제가 상담한 친구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이 아이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약속하는 날만 만나야 되고 다른 날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든 날, 되게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낙방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아빠한테 전화를 한 밤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너 내 과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얘가 너무 화가 나서 아빠, 저는 아빠 아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넌 그냥 실수야. 제가 여름 수련회를 막 다니면서 저녁 집회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막 엉엉 울다가 올라가서, 강의와 다르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너희의 존재를 부정해도 너희 존재는 부정당하지 않는 거란 얘기를 막 해서 강의와 다르게 얘기해서 너무 미안해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 싶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가장 힘든 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가 가장 힘들어요. 밖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아니, 거리에서 활동하면 저 말고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저만 죽겠어요. 가해자가 크리스천일 때. 이 정리가 안 되는 마음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도 되는가의 자책이 너무 심하고요. 너무 많이 힘이 들어요. 많은 상담원 친구가 그랬어요. 작가님은 왜 모자란 애들 치킨 사줘요? 저희 같은 엘리트를 사줘야지. 하나님이 비전을 보는 아이들을 케어해야지 왜 부족한 아이들을 케어해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말이 받는 반이 비전반이거든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아이들의 반이란 뜻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영혼은 차별 없이 부하나 가난하나 모자라나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영혼이고 그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 비전을 품는 아이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래요. 탑클래스만
엘리트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라고 자기는 교회에서 배웠대요. 물론 가르침을 잘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안에 우리가 구별된 잔데 구분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요즘.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아 좋은 사람들끼리만 괜히 이런 말 계속하는 것 같아서 결국 들어야 될 분들은 안 들으시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에 차별이 없는데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라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끝나고 상담 좀 해드리고 갈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예수만으로 충만하다고 찬양을 하는 우리가 코인 노래방에서 500원 넣고 부르는 노래보다 그 찬양의 영향력이 우리한테 없는 건가요? 그 절규가 저한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절규였어요. 여러분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는데요. 그 한마디 성령이 주관하시고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때 그건 말이 아니고 사랑이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래요. 말이 칼이 되면 그 칼은 힘이 없어. 야, 그 힘도 없는 말이 칼처럼 보일 뿐이지 너네 앞에 떨어져.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좋은 게 그런 말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야. 그런데 왜 그거 주워서 너희 자신을 찌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람입니다. 어떤 악한 말이 우리를 판단하는 말이 어떤 조건으로 나누는 말이 우리를 구분하는 말이 우리에게 와서 꽂힐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입에서 칼이 나가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꽂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나누는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꽂혀 있습니다. 형편으로 나는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아이를 찌르는 말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의 교회는 그런 말들은 없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우리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누구든가를 구분짓지 않는 한국교회가 다시 건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한국교회의 그저 평신도로서 저는 너무 절절하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주관해서 옆에 사람이 살아줘 고맙고 뒤에 사람이 살아줘 고맙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아우 이렇게 힘든 거 다 이기고 예배드리겠다고 나와서 이 여기 앉아있는 전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너무 대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 자신이 살아주어 고마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살아주어 고맙다는 마음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꽁트를 했거든요. 개그맨들이 하는 꽁트였어요. 근데 어떤 개그맨들이 이렇게 벽보를 붙인 거예요. 청소년들의 고민을 무료로 해결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고2 민수가 집에 가다가 이 벽보를 본 거예요. 얘가 집에 못 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5등급 아래로 떨어지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근데 7등급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한 DM으로 진짜 많이 DM 오거든요. 쌤 저 성적 떨어져서 집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이 심으신 부모가요 어떤 조건으로 아이가 들어오든 품을 수 있는 역할로 주셨는데 한국에는 학부모만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학부모는 달라요. 부모와 내가 돈을 벌어 좋은 기관에 보내고 좋은 기관을 나무랄 수 있는 역할이 학부모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으면 집에 못 들어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설거지 안 해도 집에 들어가는데? 승진 못해도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성적이 못해서 집에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연락을 드려요 어머니께. 어머니 그렇다고 집에 못 들어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학원을 얼마나 보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그 학원 보내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씀 하실 거면 입고 드시라고. 여러분 제발 결국 그렇게 상처 주실 거면 입고 드십시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네, 자녀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민수가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그 고민을 풀어준다는 곳을 찾아갔어요. 고민을 얘기했죠. 7등급에 집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개그맨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결해 줄 테니까 엄마가 성적표가 나온 줄 알고 문자가 올 텐데 카톡이 올 텐데 읽고 답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카톡이 올 때마다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카톡이 왔죠. 너 어디야? 성적 나왔지? 너 왜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여기선 전화기 꺼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답하지 않으면 조금 걱정되는 건 아세요? 약간 그렇잖아요. 화났던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잖아요. 그럼 카톡이 순해지는 거 아세요? 어디냐니까? 오고 있지? 이렇게 순해졌는데 답이 없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약간 불안하잖아요. 단골 PC방에 전화를 했더니 안 왔대요.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이라 학원도 쉰대요. 못 봤대요. 불안이 이렇게 조금씩 쌓여오고 있죠. 에이 별일이야 있겠어. 뉴스나 보자고 뉴스를 틀었더니 무슨 동에서 어떤 아이가 투신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불안하잖아요. 아 뭐야 남편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무슨 일이지? 하고 10시가 되어갔습니다. 띵동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민순이 소방관 아저씨가 서 있어요. 어?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김민순의 집이죠? 네. 아, 어미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네. 민수가요? 네. 떨어졌습니다. 네? 어디서요? 5등급에서요. 너무 긴장하면 안 들리는 거 아세요? 너무 불안하면? 아, 우리 민수가 5등급에서 떨어졌으면 5등급이 몇 단지지? 어? 뭐라고요? 야, 어미 들으신 대로 5등급에서 떨어졌다고요? 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걔가 어떤 애인 줄 알아요? 걔가 8년 만에 생긴 애인데 걔가 인큐베이터 있어가지고 사람만 나오면 건강하게만 하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개한데 생명 갖고 장난을 쳐요.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에 우리 민수 어딨어요? 저 끝에서 이제 나와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민수가 엄마라고 작은 목소리를 부릅니다. 엄마 신발도 안 신고 민수 괜찮아? 어떻게 무슨 일 없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들어가자. 나 못 들어가잖아. 왜? 나 7등급인데 아 그런 게 어딨어. 엄마가 5등급 밑에 떨어지면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며. 왜 엄마 말을 들어? 엄마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잘못했어. 엄마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거야. 너 인큐베이터 있을 때 숨만 쉬고 나오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너무 까먹은 거야. 엄마가 학원만 알아보고 대학만 알아보고 하다가 내가 너가 소중하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거야. 너무 미안해. 이제 안 그렇게 배 안 고파? 열나 배고파. 그리고 집에 가서 막 갈비를 뜯는 것으로 끝난 진짜 웃긴 꽁투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거든요. 그 저희 가족이 딴 거 보고 있냐고. 그래서 말하기 싫어서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잠깐 우리의 생각에 벗어난 일만 있어도 되게 놀라는 거 아세요? 한 친구가 그래요. 도서관 가서 엄마가 전화기 꺼놓으라고 그랬는데 전화기 너무 오래 꺼놨다고 혼났대요. 불안하다고. 생명은 존재가 잠깐 사라졌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람만이 써라고 바라게 되는 게 생명인데 여러분 너무 안정되게 사시나 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나 봐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고맙지 않아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원에 전기세도 줄어다니는데 학원에 전기세도 줄어다니는데 무슨 애들이 살아줘 고마워 엄마도 나 엄마도 내가 그러면 그런데요. 지랄하지 말고 공부해. 여러분 아이를 이런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 팽목항에 갔더니 초코파이 한 박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이거 왜 여기 있냐고. 초코파이 너무 좋아해서 초코파이 한 박스만 사달라고 했는데 이빨 썩을까 봐 한 박스를 못 사주고 애를 보내서 그게 뭐라고. 살아만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아이 그래도 살아오면 인서울 해야죠. 그러면 이분들이 저 뺨때릴걸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 살아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족은 아우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아만 있어서 싫답니다. 제가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지 저의 과제인데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거 재능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서 만나는 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안 돼요? 예수에 충만한 건 예수가 주신 사람이란 선물과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도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실 거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것만으로도 복이에요. 온유해서 받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온유할 수 있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음, 숨 쉴 수 있음의 복임을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아까 이야기해서. 근데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남녀공학은 어떤 학교냐면 남자 오징어들과 여자 오징어들이 사이좋지 않게 다니는 학교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되게 그 이성 간의 연애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게요. 어 멋지다 그러고 사귀는 건 괜찮아요? 어머 오징어야 너무 구워졌어 그리고 좋아해요. 뭔지 아시죠? 어머 내 스타일 아니야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타일 아닌 사람들과 다 결혼했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같이 가시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D급자 건물이었는데 남자 반 여자 반을 나눠놓으셨어요. 연애하고 그러지 말고 공부하라고.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인 양 막 자꾸 창문을 열고 반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제 짝꿍이 건너편에 남자애인데 반했거든요. 제가 글 쓰잖아요. 시 쓰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선물로 예쁜 글씨로 써가지고 이 아이가 얘기한 마음을 시로 써서 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새벽 2시에 썼다가 아침 되면 찢어버리고 싶은 것 같은 거.
뭐 너를 처음 본 순간 나의 심장은 온데간데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런 거 써서 준 거예요. 얘가 그 남자한테 그걸 전달을 해준 거예요. 연애 편지로. 둘이 연결을 했어요. 걔네들이 지금 결혼해서 서울 신림동에 살아요. 저 그 집 가면 프리패스예요. 막 다 먹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걔네들이 싸우면 이제 도망가 있어요. 나 때문이래요. 그래서 몇 쌍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2반에 오작가한테 가면 연결돼. 너무 많은 사연이 막 나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연애서 편지였는데 나중엔 가정상담까지. 아빠랑 연락 싸웠는데 용돈 받는 날인 거예요. 그럼 제가 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당신이 제 삶의 버팀목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런 거 쓰면 또 아빠 깜빡 속에 용돈 주면 우리끼리 떡볶이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막 일이 많았어요. 일거리가 막 사연들이 쇄도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꽁으로 써달라긴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뭘 갖고 와요. 원고로를 뭘 갖고 왔냐면 저희 학교 매점에 가장 인기 있었던 카스테라를 동그랗게 오려서 가운데 생크림을 넣은 것 같은 아기 보름달 빵이라고 한 두 개 정도 먹으면 지구 반바퀴 정도 돌아야 되는 칼로리가 높은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을 사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빵은 주면 주는 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빵은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편지를 써주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몸매가 완성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이 하시는 거짓말 중에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거짓말, 야 대학 가면 빠져, 먹으면 공부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얘들 안 빠져 대학 가면? 안 빠지던데요? 네, 그래서 대학 가면 빠질 거 생각하면 열심히 먹었는데 보통 교복을 엄마가 돈 아끼려고 큰 거 사주잖아요. 그러면 치마를 두 번 접고도 커요. 그 제가 어느 순간 빵을 열심히 먹으면서 썼더니 치마를 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단추가 안 잠겨요. 여러분 몸매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칼로리는 너무 정직해요. 그쵸? 칼로리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살짝 거짓말했어요. 엄마 앉아서 공부했더니 치마가 안 맞는데 치마만 사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돈 없다고 다음 학기까지 버티래요. 보호자가 버티라는 것 좀 버틸 수 있는 건 없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문구점에 가니까 옷핀이 큰 게 있더라고요. 단추구멍과 단추를 연결하니까 벌어진 채로 잠겨요. 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썼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옷핀을 하나 더 샀어요. 그러면 두 개 연결하면 돼요. 너무 똑똑하죠? 제 공부 빼곤 다 잘해, 잔머리가 좋아요. 근데 옆에 친구가 부러웠던 거예요. 뭐가? 빵을 먹는 게. 얘가 제안을 해요. 선아야, 네가 쓰는 글 옆에 공간이 많이 남잖아. 시처럼 쓰니까. 거기에 내가 일러스트 하면 어때? 그러는 거예요. 왜요? 빵 먹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이미 제 곳간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냥 협업을 진행했어요. 제가 글 쓰고 얘가 그림 그리고 빵 나눠 먹고 나중에 옷핀 같이 샀어요. 몸매는 정직해요. 우리가 먹은 거예요, 다. 앞에 있는 친구가 부러운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얘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해요. 선아야, 내가 보기에는 너가 쓰는 게 작품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마워. 근데 역사쌤이 역사는 기록하는 자들의 역사가 된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너가 쓴 걸 친구한테 주면 없어지니까 내가 그걸 기록해 두면 어때?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추억도 되고. 그래서 제가 글 쓰고 얘가 그림 그리고 기록하고 나중에 옷핀 같이 샀어요. 네. 근데 고3에 올라갈 때쯤은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공부하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야, 네가 그동안 쓴 시가 몇 편인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몰라? 그랬더니 서랍에서 그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두꺼운 거 세 권을 꺼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쵸? 그러더니 야, 얘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고3 올라가면 조금 일주일에 한 번만 받고 뭐 그렇게 하자. 우리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 이렇게 많으니까 한번 출판사에 보내볼까? 골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런 시가 유행하긴 했어요. 지금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 감성시처럼 뭐 넌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네 생각을 해. 뭐 이런 거. 하늘에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어떤 여자친구가 동그라미 누군데 이 자식아 그랬대요. 욕심도 많죠, 그쵸? 그런 시가 유행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 같은 풍이니까 한번 보내보자는데 전 싫었어요. 왜냐면 전 노컬 스타였어요. 학교에서 이미 작가. 근데 뭔가 떨어졌으면 작품을 보냈다가 떨어지면 뭔가 제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야 나는 친구한테 이미 인기가 많은 걸 이걸 누릴래. 만약에 보냈다가 떨어지면 너무 창피하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통은 그치 그럼 창피하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한 얘기해요. 보냈다가 떨어지면 출판사에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된 거잖아. 그 도전도 의미 있지 않아? 멋있죠? 야, 붙으면 시집 나오는 거잖아. 저는 그때 도전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무엇이 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게 우리 사랑의 도전들이구나. 언젠가 토크 콘서트를 한번 했는데 한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일반 아이들이었거든요. 신앙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작가님, 작가님도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고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그냥 일반 학교의 강의이긴 하지만 자기가 종교에 관련된 질문을 해도 되겠니에요. 청중들한테 양해를 구했더니 괜찮대요. 이 친구의 질문이 뭐였냐면, 본인이 고3 때 기도해서 A대학에 원서를 내라는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A대학에 떨어졌대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에요? 그래서 야, 응답이라는 게 내 막 너무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과 계약에 상관없이 그거가 되기를 바라면 응답으로 착각될 때가 있더라, 내 삶에도. 착각일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확실하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너와 일이니까 너가 확실하면 맞겠지. 네가 받은 응답이겠지. 근데 이상하지 않네요. 뭐가? 떨어진 게. 전 안 이상하거든요. 얘가 받은 응답이 원서를 내라는 거였대요. 이상하세요? 합격한다는 게 아니고 원서를 내라고 그랬으면 원서를 냈으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왜 이상해요 그게? 내가 안 이상하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면 합격도 안 할 거 왜 원서를 내라고 그러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톱의 때만큼도 모르겠지만 내가 유추해 보건대 나의 나약한 믿음으로 유추해 보면 너가 원서를 내려가는 길에 먹었던 떡볶이가 하나님이 그날 주고 싶었던 만난 아니었을까? 네가 원서를 내려가는 길에 보았던 꽃이 하나님이 너에게 그날 주고 싶은 자연의 선물은 아니었을까? 아까 얘기 중에 친구랑 막 수다 떨면서 원서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 친구랑 나눴던 대화가 너희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니? 네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 원서 내려가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문자가 너의 메마른 기도의 씨앗을 다시 싹 틔우는 계기가 되진 않았어? 무엇보다 A대학에 원서를 냈던 건 지금 다니는 B대학에 원서를 낼 때 너무 도움이 되는 경험이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요 어떤 결과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진짜 많은데 보이는 것만 보니 이것들은 다 멸시하게 돼요. 얼마나 작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청소년 부모님들이 상담하면 카카오톡 프로필이 5살 때, A5살 때 사진으로 바뀌거든요. 그땐 좀 귀여웠나 봐요. 여러분, 웃고 울고 이 아이가 혹이 나고 이 아이와의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쌓여서 사춘기의 방문 다듬이 조금 이해돼야 되는데 우린 다 까먹었거든요. 그것들은 아니죠. 좋은 대학 간 거 아니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결과 아니잖아요. 우리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친구가 저한테 쌤 저는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요. 왜? 그랬더니 한 장로님께 7번 인사해야 된대요. 아침에 가다가 하고 오후에 오다가 있는데 엄마 만나면 아까 했어 그러면 또 하라 그러고 아빠 만나면 했어 또 하라 그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인사 잘하는 아이로 크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인사 잘하는 아이로 키운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인식하며 지금의 인격에 대한 존중은 없이 이 아이에게 아, 얘는 이 정도는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운 누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앞설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삶의 그 아름다운 씨앗들이 미처 꽃이 되지 않아도 지금도 그 뿌리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기억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뭔가 확연한 결과가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헌화를 못하겠대요. 헌화 아시죠? 꽃 이렇게 예배 때 꽃 이렇게 헌금하는 거. 예, 돈 지불하고 이제 헌금 대신에 꽃을 이렇게 장식하는 일인데 왜 그랬더니 어른들이 헌화할 때 이제 앞에서 오늘의 꽃은 누가 헌화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다 기도 제목이 승진해서 누가 대학 입학해서 아파트 사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거 다 못할 것 같대요.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직장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어른들이 너희 부모님이 너희 보호자가 너 숨쉬는 것도 고맙고 너 살아있는 것도 고맙고 너랑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데 감사 제목 적는 난이 작아. 그래서 한 가지만 적어서 그래 라고 했지만 부끄러웠어요. 아이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감사 제목이 세상에서 잘됨과 구별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잘됨도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그 잘됨 속에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잘 잡혀있는지가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무사히 오신 것도 이 과정에서의 축복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 심부름을 하러 왔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차별점은 그냥 저는 위에서 서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거. 저 부러워요. 앉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말고는 차별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쓰임 받나요? 아니요. 저 여러분이 없으면 저 혼자 미친 사람이에요. 빈강당에서 혼자 떠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실천들,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겪어가며 이 과정마저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을 살아내는 길이라는 과정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세대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 물러갈게요. 제가 중학교 이야기 건너뛰었거든요. 중학교는 여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오징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굴 좋아하냐면 보통 선생님을 좋아해요. 선생님 중에 그나마 조금 연결 가능성이 있는 한 15살 정도 차이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김우빈하고 15살이요. 옥동자하고 15살 말고 폄하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만화 찍고 나온 남자와의 15살은 괜찮잖아요. 그런 그 정도?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요. 잘생기고 조금 결혼 안 하시고 좀 그런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저희 학교 교무실엔 그런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다 오징어셨고 쭈꾸미셨거든요. 그 다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할 만한 남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수학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 막 인기 있었던 영화 배우가 누구냐면 지금은 아저씨인데 되게 멋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해인, 김우빈처럼 멋있는 영화 배우였어요. 최민식 씨라고. 네, 그때 멋있으셨잖아요. 그리고 막 데뷔했을 때 7번에서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갑자기 막 나이를 얘기해드리는 것 같네요. 자, MBC에서는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여명의 세월, 야망의 눈동자 바꿔서 불러서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 여명의 눈동자와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막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최민식 배우와 똑같이 닮은 수학쌤이 우리랑 15살밖에 차이 안 나, 15살 차이 안 나는 군대 갔다 오자마자 임용고 씨를 패스하고 우리 학교에 부임한 초임쌤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 오징어들이 그를 바라고 그를 영접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그의 얘기하기로 찬란하게 꽃이 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까먹고 있다가 언제 생각이 났냐면 처음 작가로 데뷔할 때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갑과 을이라고. 진짜 나가면 갑과 을이 아니고 을의 이응이잖아요. 을도 채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제가 청년들한테 그러거든요. 처음 아이가 걸을 때 3,000번을 넘어져야 처음 걸음말 해요. 평균적으로. 이 아이가 아직 걷지 못하는 건 3,000번을 넘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처음 설 때 3,000번을 넘어지면서 서요. 사회에서도 0살인데 사회에서도 처음 걸을만 하려면 3,000번을 넘어져야 된다고 위로를 해주곤 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작가로 처음 데뷔할 때 지금은 이제 출판사 작가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때는 오선아 씨예요. 원고가 뽑혔는데도 오선아 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 이거 이렇게 좀 고쳐오세요. 아 이거 이렇게 좀 수정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니까. 근데 제가 막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거의 하인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고쳐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창세기에서 계속 애기를 낳는 게 힘들어서 계속 애기 낳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낳는 이야기에 흥미가 없어서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한 첫 성경인물 삭개오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세상에서 살면서 좀 나쁘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착해 보이지 않잖아요. 좀 나쁘잖아요. 근데 다른 인물들은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마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실에서. 예수님 저 삭개오를 만나주실 거면 저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성경인물보다는 멋지지 않은데 삭개오는 저랑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저 너무 갑과 을인데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저를 만나다가 우연히 지나가셔도 되잖아요. 하나님만큼은 저를 만나려고 우연히 지나가셔도 되잖아요. 제 글이 지금 뭐 같냐면요, 마트에 가면 세탁 세제에 키친타올이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키친타올에 볼품이 없거든요. 사은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은품이 붙어있는 걸 사요. 공짜니까. 제 글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책을 돈 주고 사진 않을 건데요. 사은품으로 붙어있으면 읽어줄까 말까 한 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도 그때는 사은품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럼 저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몇 번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약간 행간을 읽힌다고 하나요?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까 봐 자기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에도 올라가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려고 지나가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부산이든 대구든 강의를 갈 때 데리고 가요. 그럼 제가 만나는 애들이 그래요. 그 사실을 알고는 쌤 요즘에 민지만 좋아하죠? 왜 민지만 부산 데리고 가는데요? 그래요. 좀 너무 속상해요.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는데 그 타이밍에 그 한 영혼을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여러분 삭개오 그런 타이밍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리고 마을에 있는 자녀를 다 하나님의 자녀겠지만 그 삭개오는 그때 안 만나주면 얼마나 악한 영혼으로 주님을 더 떠날지 모르는 영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를 만나려고 지나가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떠오른 장면이었어요. 저도 최민식 쌤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자 오징어 다섯 명에서 친했어요. 저까지.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항상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는데 한 명이 임원의 집에 갔다가 두 정거장쯤 내려간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탄 날 고급 정보를 하나 입수해요. 뭐였냐면 최민식 쌤의 차가 그 정류장에 지나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여자 오징어 다섯 명이서 30분을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즘 그 청소년들이 쓰는 알람 중에 쉐이킹 알람이라고 있거든요. 어플인데요. 알람이 울리면 막 흔들어서 이걸 다 게이지가 차야지 꺼져요. 그런데 저희 예쁜 중학생 친구들이 교회 일찍 오고 싶어서 예배 늦지 않으려고 그걸 맞췄대요. 그래서 2주를 일찍 오더라고요. 근데 3주째 또 늦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네 이제 쉐이킹 알람 안 써?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쌤 적응돼서 흔들고 자요 그러더라고요. 뭔지 알죠? 너무 피곤하잖아요. 요즘 친구 너무 피곤해요. 교회 오면 안쓰러워해 주세요. 우리는 예배 3, 4개, 4개씩 만들어놨지. 애들은 하나 만들어놓고 그 시간에 꼭 와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횡포예요. 얘네들 오는 거 기적이에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30분 일찍 일어나는 거 기적이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피곤하잖아요. 근데 30분 일찍 일어나서 두 정거장을 걸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고개를 내밀고 최민식 쌤의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고급 정보를 입수했던 녀석이 야 내가 잘못 봤나 봐. 나 일찍 일어나서 너무 힘든데 나 그냥 그만 기다릴래. 그럼 보통 친구라면 아 그래도 같이 기다리자 하기 우정이잖아요. 근데 문득 이 아이가 말하는 순간 퍼뜩 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한 명이 빠져야 승차 인원이 많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섯 명은 한 차이 못하잖아요. 운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팽했어요. 그리고 4명에서 한 달을 더 기다렸는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 야 선아야 아닌가 봐.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는 그만 기다리고 고민실에서 영접하자 그랬어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은데 왠지 만날 것 같은데? 그럼 너 혼자 기다릴래? 괜찮은 것 같아요. 1대1이잖아요. 오 그랬더니 그럼 너가 만나면 우리가 떡볶이 사줄게. 네가 못 만나면 떡볶이 사. 오 떡볶이 정도야. 그리고 제가 잔머리를 썼어요. 제 잔머리 좋다 그랬잖아요. 아까 옷핏 얘기할 때. 생각해보니까 시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일찍 안 일어나고 40분을 일찍 일어났어요. 그 두 정거장을 걸어내려가서 봤는데 안 오세요. 아 너무 일찍 기다렸나? 그래서 20분을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봤는데 안 오세요. 그렇게 한 세 달 정도를 기다렸어요. 저의 인내심도 바닥이 날 지점에 아 이제 아닌가 보다. 나도 교무실 가서 자주 보고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 앞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어요. 그리고 조수석의 창문이 찍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차는 찍 안 내려가는 거 아세요? 돌려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은 오토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수동도 오토로 보일 때 가능해요. 뭔지 아시죠? 제 눈엔 오토였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 제 사랑은 그랬어요. 오토로 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석에 최민식 쌤이 저를 보고 선아 아니니? 이거 메아리쳐 들리는 거 아세요? 선아 아니니? 선아 아니니? 선아 아니니? 선아 아니니? 들려요. 제가 너무 멋지게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만나면 막 생각할 대사들이 다 있었는데요. 제가 글 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되게 바보같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쌤? 그의 조수석에 타고 그가 안전벨트를 매주는 순간 저의 심장은 엔진 옆에 떨어졌고요. 심정지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쌤은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그런 순간 있죠. 좋아하는 사람과 1대1로 처음 있을 때 막 이분이 막 어색하지 않게 얘기하는데 잠깐 틈이 나요. 뭔가 그때 내가 잠깐 얘기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근데 잠깐 신호가 바뀌고 멈추셨는데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쌤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쌤을 우연히 만났을까요? 가다가 또 침묵했으면 와 진짜 신기하다 쌤을 우연히 만나다니. 그리고 학교에서 내려주셨을 때도 쌤 진짜 우연히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전 교실 가서 영웅이 됐어요.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그가 브레이크를 밟는 발은 어때요? 브레이크 밟는 발이 어때요? 저도 막 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발이 너무 아름다웠어 막 이러면서 영웅이 됐고요. 그 쌤은 저희 담임쌤한테 지나가다가 우연히 선아를 만나서 태워왔어요 그러셨대요.
그럼 이 쌤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선하잖아요. 저는 그를 만나려고 세 달 반을 거기 기다린 사람이에요. 여기 입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의 입장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가 그날 만나지 않았으면 얘가 얼마나 나빠졌을지 걱정하며 그 한 영혼을 예비하시지 않았을까요? 아, 미친 사람도 만나야 되면 찾아가시는 분인데. 제가 넘어졌을 때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가 넘어진 자리로 오는 분이셨어요. 그 앞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면서 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저 예수님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예배자들의 자존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사람인 거. 제가 언젠가 전라도 광주에 갔더니 한 친구들이 빵집을 가리키면서 이랬어요. 쌤, 여기 성지예요. 작가님, 여기 성지예요. 성지, 갈릴레 연못 이런 게 성지잖아요. 왜? 그랬더니 김우빈하고 이종석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왔다 간 빵집이 성지래요. 봤어? 아니요. 여러분, 안 봤는데 그 빵집 성지여서 애들이 강의 끝나고 저를 성지순례 갈까요?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한성교회 앞에 드라마를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김혜수 배우가 오고 막 이렇게 촬영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안 드시고 나가실 거죠? 저도 나갈 거예요. 같이 나가야죠.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만 봐도 그곳이 성지가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삶에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세요? 일반 강의를 가면 종교적인 이야기를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사진을 띄워놔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위인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타요버스밖에 모르는 7살짜리도 예수를 알아요. 유재석도 모르는 할머니도 예수를 알아요. 이 겁나 유명한 양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매일 찾아오시며, 괜찮아, 내가 있어. 힘들지? 야, 너 짐 내가 같이 질게. 라고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인 거, 우리 하나님인 거. 그게 세상이 부러울 것 없던 우리의 자존감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 잘 되실 거라고 믿어요. 좋은 아파트도 사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건들도 충족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아무리 충족돼도 우리의 허한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넓은 아파트에서도 우리 가족이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만나는 보육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롯데월드를 갔거든요. 이 친구한테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감동이었냐면, 제가 단체 사진 찍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모도 같이 찍어요? 그래서 응! 그랬더니 그럼 단체 사진 아닌데? 그럼 뭔데? 가족 사진이요. 저를 울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3살 때, 2살 때 베이비박스에 나와서 지금 12살인데 8살 때 저랑 놀이동산을 한번 갔어요. 근데 막 가는데 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꽉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좀 헐거워지잖아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이모, 꽉 잡아요. 야, 잡고 있어. 아, 손 잡아요. 그래서 손을 확 힘주면 그제서야 안심을 해요. 누군가가 이 아이의 손을 놓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돼서 꽉 잡아야만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저의 믿음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일 할게요. 제가 진짜 잠도 안 자고 제 청소를 다 도울 거예요. 제가 꽉 잡고 있을게요. 제 손 놓지 마세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아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해야 사랑받는 줄 알아요. 저 사랑받아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살려야만 사랑받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을 해야만 사랑받는 건 세상에 눌리잖아요. 우리 사랑받아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신해야만 사랑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손을, 예수님이 제 손 놓으신 적이 없는데, 한 손가락만 놓치면, 나 아야 전화 못 받고 잤네? 아니요, 저 꼭 잡을게요. 제 손 놓지 마세요.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바보 같음을 계속 반복하다가 유대교를 공부하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요, 유대교 친구들은. 네,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다닌다고 생각해, 그래요. 나도 내 손 잡고 다닌다고 생각해. 아니, 이렇게 잡는 거 말고. 어떻게 잡아? 이렇게. 왜 손을 그렇게 잡아? 내가 놓쳐도 그분은 항상 잡고 계시잖아. 저 약간 심쿵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전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손가락만 놓쳐도. 그러다가요, 제 건강이 아주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나도 치킨 먹이고 싶고, 나도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내 건강도 너무 걱정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좋은 일을 해야지만 사랑받는 그 세상의 논리로 아버지께 쓸데없는 기집애라는 소리를 들었던 나의 자아가 쓸데없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예수의 목소리가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선 끊임없이 여러분께 속삭일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사랑받지 않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부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쓰러져서 어둠 속에서 다시 혼란스러울 때 왜 내 손 놓으세요? 라고 물을 때 한 번도 너 놓은 적 없고 한 번도 너 놓친 적 없어 라고 하시면서도 내 팔이 빠지게 잡아당기는 분이 아니고 손을 계속 내밀고 계시는 분.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았을 뿐인데 왜 이제 당신 손 없어요? 라고 원망해도 계속 우리가 잡을 때까지 그 타이밍이 될 때까지 우리 앞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예수이고 우리를 지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언 하나 하자면 이제 이 문 나가면 또 힘드실 거예요. 힘든 일상이 엄청나게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짠하게 보시는 건 물론 가족도 부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내 딸, 내 아들 힘들지? 라고 하는 주가 우리의 삶의 처소로 매일 호흡처럼 찾아오고 계심이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